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경북형 모의고사 1회 독서 영역 해설을 맡은 북삼고등학교 교사 박진형입니다. 이번에 선생님들이 준비한 문제와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힘들고, 또 공부 슬럼프에 많이 힘들죠? 지난 여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신유빈 선수의 혼잣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자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는 경기를 할 때마다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할수 있지? 응, 당연하지. 난할수 있어. 당연하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코치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당연하지, 할수 있어, 할수 있지, 당연하지, 이렇게 주문을 외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표 축구 선수 아시나요? 그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선생님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노력을 하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을 놓쳤을 때,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노력에서 오는 고통이 더 견디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디 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합시다. 할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1회 모의고사 독서 영역 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은 독서 이론 지문 문제입니다. 읽기 과정에서 글 자체와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강조하는 상향식 모형, 독자의 배경 지식을 강조하는 하향식 모형, 두 가지를 절충한 상호 과정 모형을 비교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흔히들 틀린 그림 찾기 문제라고도 하죠. 자, 지문의 정보와 선택지 정보 간의 틀린 점을 찾아서 정답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자,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상향식 과정 모형은 글의 의미가 글 안에 들어있다, 구현되어 있다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답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 보겠습니다. 자, 상향식 과정 모형은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자, 글을 읽을 때 독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하향식 과정 모형이죠. 자,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따르면 글을 소리내어 읽고 뜻을 해석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과정 모형입니다.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따르면 글에서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과정 모형이죠. 자, 선택지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따르면 글을 음운, 단어, 문장, 문단 순으로 읽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호 과정 모형이 아니라 상향식 과정 모형입니다.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세부 정보를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상향식 과정 모형에서는 글의 의미가 다시 말하면 정답이 그 안에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글을 읽어도 독자마다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독자의 배경 지식에 따라 글의 의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마다 글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영화를 한편 보더라도 네티즌의 영화 한줄 평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보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보기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와 요 지문의 내용을 비교 대조하여서 푸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먼저 보기에서는 우리 교섭과정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섭과정 모형은 우리 아까 봤던 상호과정 모형에다가 맥락을 추가한 것으로 상황 중심 읽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글을 읽으며 사회적 맥락에는 저자, 친구 등과 같은 인적 상황, 시간과 공간적 배경 및 조명 같은 물리적 환경, 짝과 모둠 같은 관계적 상황, 계층과 이념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구성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독자가 글을 읽고 구성하는 의미는 독자와 글과의 교섭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독자는 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섭 과정을 거쳐서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 나아가서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 자신이 형성한 의미 등을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보기의 핵심은 사회적 맥락, 상황 읽기, 이걸 강조하는 게 교섭과정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니은과 달리 독자와 글 사이에 교섭과정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자, 교섭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니은, 상호작용과정 모형이 아니라 보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독자와 인간관계, 물리적 환경, 이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은 니은이 아니라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자, 보기는 니은과 달리 읽기 과정에서 독자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는군. 보기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읽기 과정에서 독자는 글의 저자가 의도한 의미 안에서 글의 의미를 종합해 재구성한다고 보는군. 자, 보기는 독자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의미, 자신의 형성한 의미 등을 종합해서 의미를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 안에서만 의미를 종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니은과 보기는 모두 읽기 과정에서 독자의 읽기 상황을 강조한다. 자, 읽기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보기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독서 이론 문제는 우리 독서 영역에서 몸풀기 문제라 생각하면 되고요. 가볍게 워밍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에는 다음 지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회 지문이 나오는데요. 이 사회 지문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하는데, 채무의 변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쭉 훑어보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문은 1문단에서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2문단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돈을 갚아야 되는 순서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문단에서는 자, 채무자가 원금뿐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중요하죠. 총 비용, 총 이자,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변제 돈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주소유증 등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회사의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의 영업소에 찾아가서 돈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네요. 자, 4문단에서는 갑, 을, 병,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 병이 갚아주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사회 지문을 풀 때도 선생님은 이렇게 두 손으로 문제를 풀라고 조언해 주고 싶어요. 오른손잡이인 친구들은 오른손에는 펜을 들고 왼손으로는 지문을 가리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4번은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글은 변제의 개념을 밝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덧붙이고 있죠. 여기서 보면 예시를 덧붙인다는 말은 가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시죠. 맞죠? 예시죠. 채무자가 원금 100만 원과 이자 10만 원, 그다음 돈을 갚는데 드는 비용인 변제 비용 5만 원을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경우 총 변제액은 115만 원이 된다. 이게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더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자, 1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의 개념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자, 3번. 채무 유형과 발생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런 견해 차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4번.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사회 통념에 따라 비교하고 있다. 이런 권리와 의무도 없었고요. 사회 통념에 따라 비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변제 충당 여부를 분류하고 있다. 변제를 돈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무 먼저 갚아야 되는 채무의 순서를 나열하고는 있지만 변제 충당 여부를 분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번은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정답은 3번입니다.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따르면 변제에 따른 비용은 특별히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한 가지 목적의 채무만 가져야 한다. 한번 볼까요? 자, 1문단의 여섯 번째 줄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번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2번 선택지는 여러분들 해설지에 4문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3문단에 나와 있는 걸로 고쳐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3문단의 일곱 번째 줄에 따르면, 채무가 채권자의 영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영업소가 아니라,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1문단의 12번째 줄에 따르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를 충당할 채무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3문단의 다섯 번째 줄에 따르면 주소 이전 등 채권자의 행위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에 따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그 원인이, 그 행위에 대한 원인이 채권자에게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네모가 3개 나오네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채권자 갑, 채권자 을, 제3자 병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자, 을이 있고요.
병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3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을의 채무를 갑에게 대신 갚아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채무를 나중에 다시 병에게 갚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의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표시를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빌리는데 발생하는 변제 비용, 그 다음, 그 원금에 대해 갚아야 될 이자, 그 다음, 각 채무의 원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돈을 갖고자 할 때는, 일단 이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면, 총 비용을 먼저 갚고, 그 다음 총 이자를 먼저 갚고, 그 다음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문제 4번부터 선택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가 을의 채무인 원금과 이자를 제3자 병이 채권자 갑에게 대신 갚기로 한 경우 병은 을이 갑에게 처음 빌린 돈의 원금을 갑에게 제일 먼저 갚아야 한다, 제일 가장 먼저 이런 말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죠.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총 비용을 먼저 갚고 총 이자를 갚고 그 다음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변제 돈을 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선택지를 보면 이자에 대한 말이 없죠. 원금과 이자를 제3자 병이 채권자 갑에게 대신 갚기로 했다면 자, 먼저 이자를 먼저 갚아야 되겠죠. 변제 비용을 먼저 갚고 그 다음 총 이자를 갚고 그 다음 각 채무의 원금 순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4번 선택지에서는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답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단에 따르면 자, 1번 볼게요.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자 을의 채무를 제3자 병이 대신 갚기로 한 경우 을의 채무 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도 당연히 병이 갚아야 되겠죠. 자, 을의 대출 채무 변제가 늦어서 발생하는 이자를 병이 갚아야 한다고 4문단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자 을의 채무를 제3자 병이 채권자 갑에게 대신 갚은 경우 제3자 병은 채무자 을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자, 4문단에 따르면 제3자 병이 을의 대출금을 대신 갚기로 했다면 을에게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채무자 을과 제3자 병 사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자, 마지막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병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위해 을의 동의 없이 채권자 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자, 4문단에 따르면 제3자가 채무자 대신 변제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채무자 을 대신 제3자 병이 채권자 갑에게 돈을 갚을 경우 을에게는 채권자가 갑 대신 병으로 바뀌게 되며 만약 이로 인해 변제 장소가 변경되면 을은 변제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자, 4문단에 따르면 자, 을에게는 채권자가 병으로 바뀌는 것이 이전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 변제 장소, 과정 이런 것들이 갑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제 장소가 멀어졌다거나 갑자기 바뀌었다거나 또는 채무자의 집에서 멀어졌다거나 자, 그렇게 되면 돈을 원래 갑에게 갚는 것보다 병에게 갚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변제 장소가 변경되면 변제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지문과 발문과 선택지를 잘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이상 사회 지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A가 취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보기를 정확하게 읽고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보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채무 1, 채무 2, 채무 3이 발생한 날은 모두 2024년 1월 1일로 같고요. 자, 채무가 3개가 있네요. 채무 1, 채무 2, 채무 3이 있습니다. 자, 채무 1은 원금이 800만 원이고 이행기는 2025년 1월 1일인데 이자가 연 5% 있네요. 자, 채무 2를 보겠습니다. 자, 원금이 500만 원이고 이행기가 2025년 6월 1일인데 이자율이 연 3%입니다. 자, 채무 3을 보겠습니다. 원금이 900만 원이고 이행기가 2025년 2월 1일로서 이자율이 연 7%입니다. 자, 이자율로 본다면 채무 3의 이자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는 채무 순서가 되겠네요. 자, 현재 날짜를 봅시다. 2024년 8월 29일 날짜를 기준으로 채무자 A에게 1,500만 원의 돈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채무를 갚는다고 쓴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 돈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채권자 B에게 채무 변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 채무 1, 채무 2, 채무 3에 대한 변제 비용은 모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없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라 변제를 충당할 채무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6번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채무를 갚을 때는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총비용, 그 다음 총이자, 그 다음 각 채무의 원금 순서도 돈을 갚아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기에 따르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총이자를 먼저 갚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각 채무의 원금 순으로 돈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래하지 않았죠. 돈을 갚아야 할 날이 이행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 2025년이죠. 현재는 2024년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돈을 갚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기 앞서 7번 문제는 자, 여기서 보면 좀 이문단 나와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걸 보고 자,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맞죠? 자, 채무의 이행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면, 즉 모든 채무의 이행기에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의 변제에 돈을 먼저 충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중에 먼저 갚음으로써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는 거는 이자가 가장 큰 돈을 먼저 갚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자가 덜 발생하니까.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무자가 원금뿐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비용, 총이자, 각 채무의 원금 순서로 변제에 돈을 충당해야 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서 우리 7번 문제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A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자, 선택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보기의 상황을 보면 2024년 8월 29일 시점에서 아직 도래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 1, 채무 2, 채무 3의 총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다음으로 또 모두 이 채무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의 이자의 합이 가장 큰 채무 3의 이자를 먼저 오늘 날짜로 이자를 다 갚았다면 채무 3의 원금을 갚으면 되겠죠. 원금이 가장 많고 이자도 가장 크니까. 자, 만약에 채무 3의 원금을 다 갚았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자가 높은 채무 1의 원금을 갚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채무 1과 채무 3의 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채무 2의 원금에 충당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총 이자 각 채무의 원금 순으로 변제의 돈을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 3과 채무 1의 원금 충당에 앞서 총 이자를 먼저 변제해야 하겠죠. 자, 그 다음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이 가장 큰 채무 3의 원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채무 1의 원금에 충당한다. 자,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각 채무의 총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총 이자,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총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채무 3의 원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 3의 원금을 먼저 변제하는 게 아니라, 총 이자를 먼저 변제하고, 다음, 채무 3의 원금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25년 1월 31일에 채무가 보기와 동일하게 남았다면 이행기를 고려하여 채무 3의 이자부터 변제한다. 글쎄요. 2025년 1월 31일의 시점에서 이행기가 지난 채무 1의 원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겠죠. 날짜를 보면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2025년 5월 31일에 채무가 보기와 동일하게 남았다면 도해를 고려하여 채무 2의 원금부터 변제한다. 자, 2025년 5월 31일의 시점에서 채무 1과 채무 3의 도래일이 이행기가 지났기 때문에 1을 먼저 변제해야 하겠죠. 다시 말하면 채무 2는 가장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사회지문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부터 10번 문제는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자, 다섯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자, 1문단에서는 NFT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NFT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2문단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노드란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 P2P라는 말도 나오고요. 맞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블록 생성. 그 다음, P2P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검증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정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교환 가치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알려져 가치 조작 여부를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 중앙은행과 같은 제3자가 가치를 담보하지 않아도 되는 암호화폐와 희소성을 유지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NFT를 만들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자, 다음 문단은 자, 동일한 가치를 지녀 투자 목적에 쓰이는 암호화폐와 달리 NFT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와 고유한 토큰 아이디를 조합하여 그러니까 처음에 조합하겠죠.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면 4문단과 5문단은 자, 비교되지 않은 문단이 되겠죠. 4문단에서는 NFT는 데이터 저장 위치에 따라 온체인 방식과 오프체인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4문단에서는 온체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따 문제에도 나올 거지만 지문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세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온체인 방식은 그래픽 정보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데이터, 소유권 등의 상세 내역을 포함한 메타 데이터 중 하나를 모두 블록체인 내부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저장소의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활용성을 보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된 데이터 변경을 위해 새로운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블록체인의 처리 이력이 남기 때문에 NFT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특정인이 분산된 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높은 안전성이 보장된다. 온체인 방식의 장점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런 말이 나오면 세모를 해주면 좋죠.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데이터 양이 많아짐에 따라 하드웨어의 자원을 이용하는 양과 네트워크 정보 처리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데이터 처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비싸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온체인 방식이고요. 온체인 방식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오프체인 방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프체인 방식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자, 온체인 방식에서는 자, 세모를 했죠? 자, 오프체인 방식에는 거꾸로 세모를 해 볼게요. 왜냐면 두 개를 비교 대제하는 질문에서는 이렇게 지문에 표시를, 눈에 띄는 표시를 해주면 한눈에 들어오겠죠. 온체인과 오프체인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체인 방식은 미디어 데이터, 메타 데이터가 모두 블록체인 내부가 아닌 중앙화된 서버 혹은 P2P 방식의 저장소에 위치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자, 중요 데이터는 블록체인에서 처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외부 서버에 두는 방식으로 미디어 데이터 또는 메타 데이터가 체인 외부 저장소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원 활용과 네트워크 정보 처리량을 감소시켜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되겠네요. 가성비가 좋다. 또 나왔네요. 하지만 자, 중화된 서버나 P2P 저장소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활용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가성비는 좋지만 위험하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NFT 기술의 특징과 아까 온체인 방식과 오프체인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3문단과 4문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온체인 방식과 오프체인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에 따른 비용, 위험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었죠. 자, 오답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용도를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면 자,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는 어떻게 했고 그다음 고려 시대에는 신라 시대의 사회 문화는 어땠으며 고려 시대의 사회 문화는 어떠하고 조선 시대의 사회 문화는 어떠하고 현대 사회의 사회 문화는 어떠하다 통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통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 우리 공시적 관점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공시적이라는 거는 시점을 고정해서 예를 들면 현대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비교하는 시대를 고정해놓고 비교하는 그것을 공시적인 설명이라고 하고 통시적인 설명은 시대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옛날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은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선택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봅시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긍정적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아니죠. 긍정적 변화를 대해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없었죠. 자, 4번 볼게요. 자,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의 한계점을 제시하거나 비교하거나 분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 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 기술의 정보 처리 방식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각 기술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정보 처리 방식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건 틀렸다. 그래서 답이 아니다. 답은 2번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자, 일단 기억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이 뭐냐면,
자, NFT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독서 지문을 문제를 풀 때 우리 지문에 여러 기호가 나옵니다. 뭐 기어, 니은, 디귿 뭐 이렇게 기호가 나오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처럼 앞으로 돌아와서 지문을 다시 봐야 하죠. 그런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놓거나 또는 표시에 놓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지문을 처음 읽을 때 기호가 나오면 바로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다시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 기억이 어딨지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FT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NFT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은 5번이네요. 아,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다시 봅시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정답은. 아, 5번 맞고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마지막 문단이 6문단에서, 자, 우리 6문단 한번 볼까요? 6문단 한번 봅시다. 자, 6문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6문단을 읽어보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6문단 한번 볼게요. 자, NFT의 지속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각 노드의 거래 정보가 계속 누적될 것이므로 추가 저장 공간을 마련을 위한 비용 증가와 실행 시간의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봅시다. 또한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이어지는 뭐가 나타나면? 분기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분기가 나타나면 쉽게 얘기해서 분기가 나타나면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에 자, 5번 선택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죠. 자, 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한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이어지게 되면 체인 길이의 변화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가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근데 아까 지문에서는 NFT는 두 사람이 한 참가자가 아니라 두 참가자가 되겠죠. 두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이어지는, 그러니까 분기가 나타나게 되면 체인 길이의 변화에 따라 거래 관련 정보가 변경되거나 정보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선지에서 한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는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즉,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승인을 얻어야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이어져 갈라져 일어나는 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2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자, 봅시다. 온체인 방식은 등록된 데이터가 변경되면 처리 인력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분산된 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없어서 안전하다. 온체인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이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2문단과 5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면 블록체인 방식 자체가 데이터가 변경되면 처리 인력이 기록되고 특정인이 한꺼번에 분산된 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온체인 방식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오프체인 방식은 중앙화된 서버나 P2P 저장소의 장애 혹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활용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오프체인 방식은 위험하다 그랬죠?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자, 3번 선택지 봅시다. 미디어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내부에 포함되며 외부 저장소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자,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1번 선택지는 자, 2문단과 5문단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자, 2번 선택지는 자, 6문단이고요. 자, 3번 선택지는 자, 5문단 보면 되겠죠? 자, 미디어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 중 하나가 블록체인 내부에 포함되며 외부 저장소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온체인 방식은 외부 저장소 상태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이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며 블록체인 방식은 임의로 정보를 부풀릴 수 없고 교환 가치 또한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되어 속이 어려워서 희소성을 유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네요. 자, 4번 선택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맞죠?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도 맞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윗글을 읽고 추론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0번은 글의 정보를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추론적으로 이해하는 문제고, 자, 먼저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자, 1번입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거래가 진행될수록 노드의 공유가 중복되는 비중이 증가하므로 거래가 완성되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겠군. 그렇죠.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보면 NFT의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각 노드에 거래 정보가 계속 누적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거래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선택지 볼게요. 자,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소와 고유한 토큰 아이디의 조합이 잘못되었다며 정보 훼손을 예방하기 어렵군. 자, 우리 여기서 3문단을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와 고유한 토큰 아이디의 조합이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 거래 초기에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주소값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이 아니라 거래 초기에 발생한다.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맞죠? 자, 3번 선택지 볼게요. 3번 선택지는 자, 이 문단을 보면 됩니다. 자,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는 거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P2P 사용자 누구나 열람 가능하지만 아무나 정보를 수정하기 어렵겠군. 자, 3번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문단 내용을 참가하면, 자, 우리 정확하게 글을 한번 봅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는 거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설명하고, P2P 사용자 누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거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열람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가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거래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말과 거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P2P 사용자 누구나 열람하다. 이 말과 거래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이 말은 다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거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일단 거래에 참가해야 돼요. 그렇죠? 거래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열람은 가능하지만 아무나 정보를 수정할 수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계속 볼까요? 자,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3문단의 세 번째 내용을 참고하며, 자, NFT는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 틀렸네요.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는 고유성을 확보 못하죠. 맞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4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5번 선택지 봅시다. 자,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정보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으려면 블록체인 초반부터 생성된 정보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용자가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겠군. 자, 이 문단을 보면 자, 새로운 거래 내역이 추가되면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타당성 검증은 거래의 초반이 아니라
초반이 아니라 오히려 거래 내역이 추가된 이후의 시점, 즉 거래 막바지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블록체인 초반이란 말이 틀렸네요. 맞죠? 블록체인 초반이란 말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답은 1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꼼꼼하게 선택지를 풀어보면 헷갈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뭐 X,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검증해보고 답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가 나오는 문제네요. 자,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이나 이런 지문에서는 보기에 이런 기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호를 보면 머릿속에만 내용을 넣어놓지 말고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기호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기에 적고 시작을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기에 기호를 채워볼까요? 데이터 저장 위치에 따른 정보 처리 시간 변화입니다. A를 보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5씩 증가함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B를 보면 0.5 증가했다가 1 증가했다가 2 증가하고 폭이 점점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정보 처리 시간에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0.5씩 증가하는 A 방식은 자, 이제 여기는 올라갈게요. 자, A는 오프체인 방식입니다. 오프체인 방식이고요. 자, 더 빠르게 증가하는 B는 온체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이름을 주고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제는 오프체인과 온체인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지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글에서 4문단과 5문단에서는 온체인과 오프체인 방식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온체인 방식은 네트워크 정보 처리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요. 대신 안전하죠. 오프체인 방식은 네트워크 정보 처리량을 감소시켜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바로 선택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A에서는 O, B에서는 ON. 자,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정보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적용하는 문제고요. 자, 먼저 우리 정답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B가 A보다 온체인이 오프체인보다 P2P에서 정보 처리 시간 변화의 폭이 중앙화된 서버의 정보 처리 시간 변화폭보다. 자, 아까 B가 ON이고요. 일단 ON이고 A가 OFF였는데요. 자, 오프체인은 중앙화된 서버, 그러니까 외부 서버를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 처리 시간 변화의 폭은 오프체인보다 온체인이 점점 커지죠. 변화의 폭이 이렇게 늘어나죠. 오프체인은 이렇게 늘어난다면. 맞죠? 그래서 정보 처리 시간 변화의 폭이 작은 게 아니라 온체인의 오프체인보다 크다. 또는 이런 기호를 표시해 주면 되죠. 위, 아래. 맞죠? 크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 선택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A가 B보다 3일째 하드웨어의 자원을 이용하는 양이 적을 것이다. 자, 오프체인 방식이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하는 양이 적으므로 3일 정도가 지난 후 하드웨어 자원은 이용은 A방식이, 오프체인 방식이 더 적겠죠? 맞죠?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오른 선택지고요. 자, A가 오프체인이 온체인보다 네트워크 정보 처리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릴 것이다.
자, 온체인 방식에서 네트워크 정보 처리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죠. 맞죠? 빠르게 증가하죠. 그래서 속도가 더 느리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선택지 볼게요. 자, B가 A보다, 자, 온체인이 오프체인보다 5일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 처리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자,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당연히 비용은 온체인이 더 많이 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5일 이후에도 정보 처리 비용은 정보 처리 비용은 네, 자, 일단 5번 선택지 봅시다. 자, 맞는 말이죠. 맞죠? 온체인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자, 그 다음 5번 선택지 볼게요. A와 B 모두 시간이 흐를수록 다섯 블록이 생성되어 지나가는 것만으로 거래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이 선택지는 우리가 지문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지문을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섯 블록 이상이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연속으로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제한을 설정하기도 한다. 숫자를 잘 봅시다. 몇 블록? 여섯 블록. 그래서 여섯 블록 이상이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을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블록. 자, 숫자 6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다시 선택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 선택지 보면 A와 B 모두 시간이 이를수록 다섯 블록이 생성되어 지나가는 것만으로 거래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맞죠? 맞습니다. 여섯 블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섯 블록이 완성되어 지나가야 거래가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참고하며 다섯 블록으로 거래가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증가하게 되겠죠. 즉, 여섯 블록 이상이 생성되어 지나가지 않으면 다음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제한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자, 해설지 한번 보면, 자, 3번 선택지에 대한 해설에서 보면 P2P 중앙화된 서버에 위치한 데이터 처리는 온체인이라 나와 있는데요. 자, 폭이 중앙화된 서버의 정보 처리는 오프체인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지문에서. 그래서 온체인이 아니라 오프체인으로 수정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5위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A와 E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자,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까요? 자, 2번이 어디였냐면, 자, 2번만 보면 되겠죠. 자, 종합하여 동일한 가치로 거래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확보하게 된다. 뭐 가진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자, 답은 2번이죠.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자, 이런 문제는 동음 이유로 인해 뜻이 헷갈릴 때는 뭐 또 다른 영어 단어를 떠올려보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알리는 게 아니라 가지는 have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원래는 자, 이런 확보라는 자, 요 내용은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확보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동음 이유인데요. 이 보라는 한자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뭐 여기 나와 있는 확실히 알린다 뜻을 가지려면 확실히 알린다. 값을 보를 쓴다고 해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값을 보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확실히 알리다가 아니라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보가 두 가지인데요. 굳이 써보면 자, 이 보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이 부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자어로 보면 우리가 이것은 한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를 보면 되겠죠. 가진다 이런 의미를 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독서형 이어 마지막 질문이죠. 점점 갈수록 글자가 많아집니다. 맞죠? 자, 13번부터 17번까지는 입문지문으로 자, 승고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자, 일단 자, 승고에 대해서 자, 고전주의자들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자, 그다음 자, 칸트의 승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칸트를 수학적 승고와 역학적 승고로 나누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이런 의의가 있다 이런 설명하고 있고 자, 나에서는 리오타르가 나오죠. 리오타르는 승고를 또 리오타르에 대한 승고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예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술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뭐 여기서 보면 자, 아방가르드란 말이 나오는데 자, 아방가르드란 뭐 전위에 앞서 나가는 어드밴스트 앞서 나가는 그런 예술 뭐 초현실주의 자,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문만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 대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칸트와 고전주의자 리오타르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문단에서 보면, 리오타르는 승고를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확장할 수 있다. 고한 개념 그 자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선택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여기 나오죠? 사회적 맥락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 풀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자, 가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번 봅시다. 칸트는, 자, 불안과 경외감이 조화를 이룰 때 승고가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글쎄요. 자, 이 문단에서 보면 칸트는 승고와 아름다움을 구별했어요. 구별했고요. 아름다움은 조화와 즐거움을 주고 승고는 불안감과 경외감을 동반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불안과 경외감의 조화를 이룰 때 뭐 승고가 극대화된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선택지 볼게요. 칸트는 승고가 이성적 한계를 극복했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라고 보았다. 자, 칸트는 승고를 단순히 이성적 한계를 극복했을 때 아름답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나 맥락이 일치하지가 않죠. 맞죠? 그리고 칸트는 이렇게 아름다움이란 개념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승고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승고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볼게요. 자, 고전주의자들은 승고를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으로 구분했다고 볼 수 있다. 자, 1문단을 보면 고전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문단에서 고전주의자들은 아름다움의 표현 방식을,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나눈 거죠. 아름다움을 A와 B로 나눈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표현 방식으로 승고를 인식했으며 이를 승고한 아름다움과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구분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름다움의 개념을 제외한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아름다움을 순고한 아름다움과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나눈 거지 뭐 순고를 정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으로 구분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죠? 자,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리오타르는 승고를 예술작품의 복잡한 형식 때문에 관객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자, 3문단에서 리오타르는 예술작품의 해석의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인식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지 혼란을 주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오히려 13번 문제는 이렇게 정답을 찾기에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정답을 찾기가 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그 나머지 선택지를 꼼꼼하게 지문과 비교해봐서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좀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문제 자, 순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네모가 나왔네요. 자, 경외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가에 제시된 칸트의 견해로 경외감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4번은 글의 세부 정보 이야기 문제로 칸트의 경외감에 대한 문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경외감은, 지문에 따르면 이 경외감은 무한함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렇게 불러일으킬 때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초월하게 된다. 이게 이 글의 핵심이었죠. 따라서 칸트는 경외감이 무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고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계를 넘는다, 극복한다, 또는 초월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선택지 볼게요. 자, 경외감은 단순히 두려움을 유발하는 감정으로 인간을 자연의 힘에 굴복하게 만든다. 글쎄요, 이렇게 단순한 감정이었나요? 자, 단순히 두려움을 유발하는 감정이 아니었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1번 선택지에서도 봤지만 이 경외감을 느껴서 우아하고 난 뒤에 이런 감정을 통해서 극복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그것을 유도하는 감정이 경외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경외감은 인간이 자연의 웅장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한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한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초월하게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래서 3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감이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만 한다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경외감은 자연을 극복하려는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감정으로 자신이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자, 자연을 극복하려는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감정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냥 한계를 인식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극복한다, 초월한다, 그거를 이끈다, 이런 점을 보여줘야 하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닙니다.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경외감은 자연의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심이 혼합된 감정으로 인간의 내면적 강인함을 확인하게 한다.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두려움과 뭐 존경심이 혼합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넘어서는데 기여하는 감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독서 영역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3개 남았네요. 자, 1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관 이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보면, 자, 비교 대조하는 문제네요. 아까 앞에 질문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이런 기억이나 니은 표시가 나오면 크게 표시를 해두라 그랬죠. 그래야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수학적 순고는, 역학적 순고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수학적 순고는 거대한 자연을 마주할 때 느끼는 웅장함에서 오는 감정으로 인간에게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게 해서 이성적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고요. 역학적 순고는 자연재해의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했을 때의 쾌감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동반된 감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회를 하게 되고 창의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기억과 이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는 다 맞는 선택지네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자, 수학적 숭고는 자연의 큰 규모에서 오는 웅장함을 느낄 때의 감정이고요. 역학적 숭고는 자연재해의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를 심리적으로 극복했을 때의 쾌감이 숭고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5번 봅시다. 자, 숭고한 아름다움. 고전주의자가 제시한 개념으로 칸트의 숭고한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지문을 볼까요? 숭고한 아름다움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숭고한 아름다움이란 말은 가 일문단에서 나오는 말로서 고전주의자들이 설명한 내용이고, 자, 칸트는 숭고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숭고한 아름다움이라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봤으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숭고한 아름다움 이 말 자체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러면 오답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인간의 감정적 경험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자, 수학적 숭고는 거대한 자연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자, 기억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자,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3번. 기억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때 경험하는 감정이다. 자연을 위대함을 느낄 때 경험하는 감정이라고 설명을 했죠. 감정이고 경험이다. 그렇죠? 감정이고 경험이다. 4번. 니은은 자연의 강력한 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다. 그렇죠? 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다음 그것을 극복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5번은 숭고한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자, 16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제시된 리오타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16번은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하는 문제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리오타르는 숭고를 개인적 감정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숭고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전통적 미학의 아름다움에 대항하기 위해 숭고의 개념을 정의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오타르는 숭고를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는 감정으로 정의했다. 자, 1문단에서 리오타르는 숭고를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수반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3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리오타르는 숭고가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자, 5문단에서 자, 이 내용이 나오죠. 리오타르는 숭고가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4번 선택지 볼게요. 자, 리오타르는 숭고가 현대 예술에서 관객에게 예상치 못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네, 그렇죠? 자, 3문단에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5번. 리오타르는 현대 예술에서 숭고가 미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적 표현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다. 그렇죠? 자, 2문단과 4문단에서 리오타르는 현대 예술에서 숭고가 전통적 미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예술 표현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도 어김없이 이렇게 보기 문제가 나오네요. 자, 보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보기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이 문제는 가와 나와 보기를 비교해보는 문제네요. 선생님도 이렇게 문제를 풀 때면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세요. 자, 봅시다. 에드먼드 버크는 숭고와 미를 심리현상으로 고찰하는 경험론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함으로써 숭고와 미를 서로 다른 경험에서 일어나는 대립하는 개념으로 봤다. 아, 숭고와 미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버크의 성과는 뮤와 숭고에 대한 단순한 차이의 규정을 넘어 그 차이의 기원과 속성, 대상, 그리고 정서적 차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험론적 분석을 통해 구두를 상호 대립적 범주로서 규명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버크는 숭고와 미를 상호 대립적 범주로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서로 다르게 보았다. 이 말이 되겠네요. 자, 미는 비례와 균형, 질서와 조화, 그리고 명료함 등을 속성으로 하는 즐거움이지만, 숭고는 거대하고 무형식적이며 불분명한 대상들에 의해 촉발되는 경합과 이것의 소멸에 따른 환희의 감정이다. 미와 숭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의 대상에 의한 고통이나 위험이라는 감정도 일정한 거리를 통해 완화되면 반대 감정인 안도감 또는 환희로 전환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느끼는 숭고한 감정이 숭고의 본질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아, 그래서 버크는 미와 숭고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해 보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해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선택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보기 문제로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버크와 칸트 모두, 버크와 칸트 모두 미와 숭고를 서로 다른 경험으로 간주하고 둘을 다른 범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까 보기에서도 버크가 얘기를 했죠. 미와 숭고를 서로 다른 different 이 말이죠. 서로 다른 경험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고요. 자, 지문을 보면 칸트도 미와 숭고를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경험으로 서로 다른 범주의 개념으로 간주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답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볼게요. 자, 버크와 칸트 모두 숭고를 체계적이고 분명한 대상에 의한 공포 이전으로 돌아가는 감정으로 보았다. 자, 볼게요. 1번. 버크와 칸트 모두 숭고를 체계적이고 분명한 대상에 의한 공포 이전으로 돌아가는 감정으로 본 거 아니에요. 특히 칸트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맞죠? 1번 아닙니다. 자, 3번 선택지 볼게요. 버크는 칸트와 달리 숭고를 무질서가 소멸된 뒤에 나타나는 조화로 발생한 불안감에 의한 감정으로 보았다. 자, 버크와 칸트 모두 공포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완화되지만 불안감에 의한 감정으로 본 건 아닙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버크는 리오타르와 달리 숭고보다 미를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다. 자, 버크와 리오타르 모두 미와 숭고를 서로 다른 경험으로 간주하고 둘을 다른 범주로 구분했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선택지 볼게요. 자, 버크는 리오타르와 달리 숭고를 심리 현상으로 간주하여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보았다. 글쎄요, 버크가 고통, 안도감, 환희라는 심리 현상을 언급하긴 했었지만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에 나타나는 부분은 서술되어 있지 않고요. 맞죠? 현대사회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고통 이런 말은 없고요. 리오타르의 숭고 개념에서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아까 지문에서 사람 이름이 나오면 동그라미 하나 그랬죠? 그래서 리오타르는 현대사회에서 자,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리오타르가 언급했지, 버크가 언급한 건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문단 봅시다. 이 문단 보면, 자, 칸트는 숭고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숭고를 인간이 자연의 위대함이나 무한함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하며 이를 아름다움과 구별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라면 숭고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움과 숭고를 구별했죠. 다른 범주로 보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 17번의 답은 몇 번이었나요? 2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국어 1회 독서 영역 문제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